안녕하세요. 하이다 웰빙 푸드 레시피의 김선입니다. 아기가 쌀미음을 잘 먹는다면 이번엔 몸에 좋은 채소를 섞어 이유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칼륨, 칼슘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건강식품으로 이유식으로 만들어 먹이면 아기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요? 재료는 불린 쌀, 물, 브로콜리가 필요합니다. 불린 쌀과 물을 넣어 곱게 갈아줍니다. 브로콜리는 송이 부분을 잘라줍니다.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넣어 데쳐줍니다. 데친 브로콜리는 찬물에 넣어 식혀줍니다. 데친 브로콜리는 곱게 다져줍니다. 냄비에 갈아놓은 쌀과 나머지 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여줍니다.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다진 브로콜리를 넣어줍니다. 한김 식으면 구운 채에 내려줍니다.